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왕입니다. 자, 오늘 12월 22일 금요일인데요. DS 단속의 경우에는 공모가 10만원 부근에서 출발해서 오늘 40만원 부근, 신상승 당일 상승폭의 최상단 구간인 40만원 부근에서 마감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DS 단속 무조건 250% 이상에서 갭이 뜬 상태로 시작할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250% 이상에서 상승 흐름 보인 이후에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바로 시세가 말아 올려치면서 300% 이상으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앞으로 DS 단속의 경우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 신규 상승주들의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신규 상장됐다 하면은 저점 대비해서 기본 500% 가까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모로 잡으려고 정말 인기가 뜨겁습니다. DS 단속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공모가가 10만원 부근이었어요. 이 가격 또한 공모가 부근의 최상단 구간에서 결정이 됐었는데, 청약 경쟁률이 무려 2000대 1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핫했던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1500대 1이었는데 DS 단속의 경우에는 무려 2000대 1이었죠. 즉, 우리 시장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상장이 되기 전부터 수급이 정말 강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DS 단속 청약 경쟁률은 2000대 1이었고, 오늘 40만원 부근에서 마감을 하면서 상장 당일 최대 상승폭인 400% 이상으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DS 단속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 어떠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DS 단속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며, DS 단속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DS 단속 오늘 신규 진입 노리셨던 분들은 단기적인 낙폭 흐름 이후에 시세가 빠르게 말린 만큼 오늘 신규 진입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진입을 하면 되겠어요? DS 단속의 호가창 한번 보시면 지금은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50만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50만원 이하 가격에서는 거래하는 단위가 500원 단위예요. 하지만 앞으로 DS 단속이 50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거래하는 단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2000원 단위로 바뀝니다. 즉, 50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20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라운드 피겨 자리, 이 50만원 부근의 라운드 피겨 자리가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자리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서는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S 단속의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날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 이때는 50만원 이 라운드 피겨 자리에 저항 흐름이 발생되면서 단기적으로 눌리겠죠?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DS 단속 신규 진입 노리셨던 분들은 앞으로 나올 1차 상승 파동의 눌림목 자리,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신규 진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입해야겠어요? 이 눌림목 자리에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진입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DS 단속 시초가 부근 37만원 부근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비중 30% 상한가에 말리기 전에 무조건 매집하시라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렸어요. 12월 22일 바로 오늘이죠? 오전 8시 20분 장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시초가 부근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37만원이면 어디에요? 오늘 최저가 35만원 바로 위에 가격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면서 DS 단속 내일 250% 갭 뜨면서 시작할 때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 무조건 매집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DS 단속 매집 끝내뒀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날 최소 20% 이상 갭 뜨는 이 상승 흐름 전부 다 발라먹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단기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1차 상승 파동의 최고가 자리에서 이미 20% 이상의 수익은 확실하게 챙겨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문자 하나 안 남겨서 DS 단속 오늘의 수익 놓쳤냐? 제가 이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매매타점의 경우에는 DS 단속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 그리고 청약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들어와서 비중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DS 단속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추세에서의 최고점 자리의 매도가까지 이렇게 DS 단속의 실시간 매매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을 좀 보지 말고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무료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DS 단속에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DS 단속에 실시간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50만원 부근에 라운드페이 계좌에 저항 맞고 시세 단기적으로 눌릴 때 이때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리고 비중 추가 단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죠. 그리고 DS 단속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 이어지면서 상승 5파까지 나오면 이 최고가 자리에서의 매도가까지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6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DS 단속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매도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DS 단속의 매도가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신규 상승 종목인 만큼 보호회수 물량, 공모가 10만원의 대량으로 잡혀있는 이 청약 물량들이 어디에서 보호회수가 풀려서 어디에서 대량 매도를 이어지는지 이거 분명히 체크해야겠죠? 두 번째로 라운드 피그 자리의 저항 구간, 앞으로 50만원은 무조건 돌파할 거고 다음 라운드 피그 자리인 100만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데 이 라운드 피그 자리의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 여부도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S 단속의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조 3천억이죠. 여기서 만약에 시가총액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며 5조 가량만 형성돼도 이때는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DS 단속이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텐데 이 패시브 자금의 자금 소진이 이루어지는 구간, 즉 수급이 끝나는 구간까지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확실하게 잡아서 앞으로 DS 단속 추가적인 상방 흐름 열릴 때 이 상방 흐름의 최고가 자리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DS 단속의 경우에는 앞으로 50만원 부근까지는 무조건 돌파 흐름이 나올 거고 50만원 부근의 라운드 피그 자리에 저항 구간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DS 단속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단가 잡아가시고 앞으로의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때는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DS 단속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이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수 단가 확실하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DS 단속으로 300% 이상의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이라고 적어서 010-469-9671 위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남기세요.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DS 단속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면서 정말 100만원 현 위치보다 300% 이상 올라왔을 때 저점에서 매집을 못해서 수익을 못 본다, 혹은 라운드 피그 자리의 저항 구간 맞고 시세 단기적으로 눌리면 지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DS 단속 수익을 못 챙겼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DS 단속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방향성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LS 머티리얼즈,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종목의 경우에도 신규 상장 당일 상승폭의 최상단 구간인 300%에서 상승 마감했고 그 다음 어떤 흐름이 이어져요? 갭 상승 흐름 다음날엔 나오고 단기적으로 1차 파동 자리에서 눌렸다가 400% 이상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자, 이러한 흐름 지금 메리트 있는 신규 종목들은 전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대략 마이너스 30% 정도의 조정 흐름을 보이고 이후에 어떤 흐름이 이어져요? 2차 상승 파동 나오고 2차 상승 파동 끝나면 3차 조정 위치 나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불러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뭐겠어요?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 DS 단속과 같이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 5파가 나오고 하락 3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DS 단속의 경우에도 LS 머티리얼즈와 같이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눌림목 4파, 그리고 상승 5파까지 이런 식의 패턴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재료가 확실하게 있고 수급이 붙어주는 종목들은 보통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파동이 나온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DS 단속, 앞으로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라운드 피겨 자리, LS 머티리얼즈와 같이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 상승 초기 구문 자리, 1차 파동이 끝나고 2차 눌림목 자리, 이 상승 초기 구문 자리의 저점 위치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집을 끝내 두신다면 제가 앞으로 DS 단속에게 남아있는 상승 5파의 최고가 자리,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 3파가 나오며 마이너스 40%가량의 조정 흐름이 발생하기 전에 앞으로 DS 단속, 앞으로 나올 고가 자리에서의 확실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구독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코릭실의 리폰으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DS 단속의 경우에는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와 같이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때도 절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눌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위치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DS 단속을 저점에서 매집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력들에게 물량만 뺏기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진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DS 단속 보여주신 여러분들, 앞으로 DS 단속으로 정말 300% 이상의 수익률, 맨날 20% 뛰기, 30% 뛰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문자 빠르게 남겨서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야겠죠? DS 단속의 신규 진입 단가는 1차 상승 추세의 조정 위치에서 정확하게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DS 단속의 앞으로의 매도가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보호 예수 물량, 두 번째로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마지막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까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DS 단속 앞으로 나올 5차 상승 파동에서의 매도가 정확하게 잡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저의 매매 전략입니다. 정말 제도권에 있었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돈 필요 없으니까, 저 돈 많으니까 그냥 무료로 빠르게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어떻게?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 코릭실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DS 단속의 매매 타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안겨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 제공해드리는 이 텔레그램방, 자, 이 방의 경우에도 그냥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CCS, 에코프로머티, 모비스 이 세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앞으로 DS 단속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가져가서 매일 20% 이상의 수익 복리로 쌓아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방까지 입장해서 DS 단속의 매매 타점과 함께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방 어떻게 입장해요?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은 이렇게 문자로 답변해드리고 실시간 텔레그램방까지 입장시켜드려서 매일 20% 이상의 수익 복리로 쌓아나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안겨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까지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구독 혹은 구독, 텔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구독은 DS 단속의 매매 타점만 문자로 받는 거고, 구독텔은 DS 단속의 매매 타점 문자로 받고, 이 텔레그램방 입장해서 신규 종목들,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는 거겠죠?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